랭아, 제 마음속 영순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주 시청층이 대부분 어린이인 TV 만화는 일반 TV 프로그램보다 폭력성, 선정성 등 만화 내용은 물론 사파까지 더 까다로운 검열을 거쳐야 합니다. 아직 풀지 못한 역사적 문제가 남아있는 일본 제작 만화라면 더욱 그런데요. 지금이야 인터넷의 발달로 한국에 정식 방영되지 않은 만화들도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오로지 TV를 통해서만 만화를 봐야 했던 과거에는 잘 보고 있던 만화가 완결편을 방영하지 않고 그대로 끝나버려 황당함을 금치 못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다양한 이유로 한국에서만 조기 종영된 만화 탑3를 알아보겠습니다. 3위 포켓몬스터 피카츄라 이츠 파이리 꼬부기로 시작하는 주제곡으로 어린이 모두가 대동단결할 만큼 폭발적인 화제를 모은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 방송이 시작되기 5분 전이면 밖에서 놀던 아이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 거리를 휑하게 만들었다는 전설의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는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7월부터 SBS를 비롯한 7개의 지역 민방에서 방영되며 최고 시청률 41.4%를 기록, 국내에서 방영한 애니메이션 중 9위에 기록될 만큼 큰 인기를 누린 바 있습니다. 당시 애니메이션의 인기가 스티커 모으기로 이어져 각종 뉴스에까지 보도될 정도였지만 방영 당시에는 잡음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먼저 포켓몬스터 게임과 더불어 시청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무인편의 경우 마지막 회까지 15편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2002년 11월 27일부로 난데없이 조기 종영되며 논란을 자아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무인편 완결이 난 날짜가 2002년 11월 14일, 국내에서 260화가 방영된 날짜가 11월 27일인 점을 미루어 보면 방영 진도 부분에서 차질을 빚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나 이러한 이유라면 잠시 다른 작품을 방영하다 일본에서 무인편이 완결된 뒤 나중에라도 나머지 15편의 에피소드를 모두 방영해야 하는 게 정상일 텐데 조기 종영 후 아무런 사유 설명도 없이 후속작인 포켓몬스터 에이지를 방영해버리면서 어린이 팬들의 의아함을 자아냈죠. 이렇게 뜬금없이 방영이 시작된 에이지는 시청률의 부진 탓이었는지 2004년 7월 말 78화를 끝으로 또 조기 종영이 되어버렸는데요. AG를 잘라먹고 이후 방영된 DP 역시 또 조기 종영되면서 SBS에서 방영된 포켓몬스터 새 시리즈 모두 최종화까지 방영되지 못하는 비극 아닌 비극을 맞았습니다. 사실 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은 조기 종영을 차치하고라도 이미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중요 에피소드에 해당하는 체육관전, 전설의 포켓몬 편의 경우라 해도 외색이 짙다는 이유로 가차없이 잘라낸 데다가 성도 지방 에피소드 역시 강한 외색 때문에 결방된 에피소드가 무려 11편으로 역대 포켓몬 시리즈 중 가장 많은 에피소드가 불방되기도 했죠. 물론 요즘에는 온라인을 통해 포켓몬스터 에피소드 전편을 손쉽게 시청할 수 있지만 당시 계약 조건상 앞으로도 SBS에서 다시 방영해주지 않는 이상 국내 방송에서는 볼 수 없다는 점이 괜한 아쉬움을 자아내는 것 같네요. 2위 고스트 바둑왕. 바둑을 소재로 한 일본 성장 만화 히카루의 바둑은 한국에서 고스트 바둑왕이라는 제목으로 2004년 정식 방영된 바 있습니다. KBS 같은 지상파 방송에서 방영하면 바둑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한 프로 바둑기사의 강력한 주장에 힘입어 KBS에서 화요일 애니메이션으로 방영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소년 만화에서는 드문 소재인 바둑을 다루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전문 바둑기사가 보아도 허점이 없는 탄탄한 내용과 스토리, 여기에 뛰어난 실력의 성우 연기자들을 바탕으로 방영 전부터 기대를 모았지만 지상파 방송이라면 피할 수 없는 해외 애니메이션 현지화로 인해 스토리 전체가 흔들리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앞선 포켓몬스터와 마찬가지로 캐릭터들의 일본 이름은 모두 한우진, 지영훈 등 한국 이름으로 바뀌었고 만화에서 다루는 일본 헤이안 시대는 우리나라의 신라시대로, 만화 속 주인공이 빙의하는 헤이안 시대 천재기사 후지와라노 사이는 좌랑으로 변경해 많은 논란을 야기했는데요. 게다가 만화 속 헤이안 시대 장면에서 등장하는 일본식 전통 복장도 현지화를 피해갈 수 없어 장면을 아예 자르거나 모자이크로 떡칠하는 바람에 캐릭터들이 얼굴만 동동 떠다니는 귀신처럼 등장하는가 하면 화면 을 희뿌옇게 칠해 전체의 70%를 가리는 등 대체 이럴 거면 왜 일본 만화로 실패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편집으로 시청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작품 내용 현지화로 인해 주인공들이 모두 한국인으로 변경되면서 만화 속에 등장하는 한국 기원생들은 졸지에 중국인으로 바뀌는 우픈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죠.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일본 만화 곳곳에 깃든 외색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품 전체를 훼손하는 내용 변경과 화면 편집은 곧 애니메이션 전체 퀄리티 저하
저하로 이어졌고 잘 보고 있던 시청자들의 비난을 면치 못했는데요. 결국 하나둘 시청자들의 외면을 받기 시작하면서 결국 중학생도 보기 어렵다는 오후 4시로 방송 시간을 변경. 75화가 완결인 애니메이션을 54회 만에 조기 종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행히도 2005년 만화 전문 케이블 채널 투니버스로 방영 방송사가 옮겨지며 1화부터 모두 재더빙해 로컬라이징 없는 원작 내용 그대로 편집 없이 재방영됐다고 하네요. 1위 들장미 소녀 제니. 고아소녀 캔디의 인생 역정을 다룬 애니메이션 들장미소녀 캔디의 짝퉁 같아 보이지만 그보다 먼저 제작된 들장미소녀 제니는 캔디의 작가 이가라시 유미코의 작품으로 일본 원제는 레이디 조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985년 평일 저녁 6시 KBS ETV를 통해 방영. 지금 봐도 수준 높은 퀄리티의 그림체와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놀거리, 볼거리가 충분하지 않던 80년대에 여성 시청자들은 물론 남성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에 수입돼 방영된 일본 애니메이션 중 가장 대표적인 흑역사, 동시에 조기 종영의 전설로 통하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시대를 앞서간 막장 스토리 때문이었는데요. 호주로 유영을 온 어떤 죄수가 쫓기던 중 아내가 죽자 한 개척민 가정에 갓난아기 제니를 맡기고 떠나고 그렇게 주인공 제니가 배다른 두 오빠를 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나는 과정을 담은 다소 뻔한 성장 스토리 라인을 띠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가정사를 지닌 어린 소녀가 새 부모, 오빠들의 사랑을 받으며 역경을 헤쳐나가는 이야기를 기대한 시청자들은 그러나 곧 중반부부터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배다른 오빠들이 주인공 제니를 사랑하게 된다는 막장 드라마의 클리셰, 출생의 비밀 소재는 물론 자신의 가정사를 뒤늦게 알게 된 제니가 충격을 받고 물에 빠져 저체온증으로 위험해진 상황에서 오빠 아벨이 자신의 체온으로 몸을 녹여주는 등 지금 봐도 낯뜨거운 장면과 내용들의 연속이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중반부부터 등장한 새로운 남성 캐릭터가 아벨의 동생인 아더를 짝사랑하는 동성의 코드에 동생 제니를 찾으러 떠나려는 아더를 잡아먹고 약물을 강제로 투여하여 중독 상태로 만드는 등 미처 다 서술하기 어려운 선정적인 장면들로 점철돼 있었죠. 들장미 소녀 제니라는 순수한 제목과 소녀소녀한 일러스트만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위 높은 키스씬, 가능 시청 연령이 의심되는 아슬아슬한 장면들이 많아 국내에서 방영되는 도중에도 나름대로 KBS 측에서 상당한 편집과 수정을 진행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2019년인 지금 봐도 충격 그 자체인 막장 요소들이 경직된 분위기의 80년대에 안방 극장을 통해 그대로 방영되었으니 이 사실을 뒤늦게나마 인지한 학부모 단체가 급하게 방송국에 난입해 방영 금지를 요청. 다행히도 진짜 막장인 중후반부 전개는 방영되지 않은 채 뜬금없이 주인공들이 모두 배를 타고 호주로 돌아가는 마지막 장면을 내보내며 급히 종영되었다고 합니다. 한국 애니메이션 방영사상 초유의 학부모 개입 불방 사태를 낳은 들장미 소녀 제니. 당시 추억을 회상하며 뒤늦게 성인이 돼 전편을 시청한 이들은 어릴 때는 깨닫지 못한 막장 코드에 충격과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하네요. 전파를 통해 방영되는 TV 프로그램은 시청자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프로그램 내용이야 어찌됐든 방송을 열렬히 시청하던 중간에 갑자기 종영된다면 그보다 허탈할 데가 없죠. 물론 당시 시대상을 고려하면 방송사 측의 조기 종영 대처가 아예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작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전체 내용과 장면들을 면밀히 살피지 못한 안일함에서 비롯한 결과라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